네, 안녕하세요. 저 박종화 회계사입니다. 굳이 또 다시 제 이름을 얘기한 이유는 2부, 저는 첫 강의를 재무 분석으로 찍고 있거든요. 왜냐면 또 사람에 따라서는 1부는 이미 다 합격했고, 난 2부만 시험 본다 하면 또 저를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라도 이름 정도는 얘기했고요. 뭐 프로필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올라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뭐 다양한 프로필이 있지만은 뭐 학교 뭐 이런 거뭐 말하기 민망하고 뭐다 올라가 있으니까 이제 금융연선에서 강의를 많이 하고 있다. 뭐 그거 딱한 가지만 얘기해보죠. 금융연선 강의를 많이 하고 있고 이제 거기서 또뭐 신용분석 쪽에도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거기 뭐 제가 신용분석사를 출제하면은 제가 이런 강의를 찍지 못하겠죠. 출제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뭐 이렇게 뭐 살짝 뭐 역겨는 돼 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아무튼 쓸데없는 얘기였고요. 우리 과목이 재무분석이 있고 현금흐름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장 환경 분석이 있고 종합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뭘부터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종합 사례 분석 빼고는 아무거나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종합 사례 분석이라는 것은 그냥 지금까지 배웠던 일부 이부 모든 내용을 다 통틀어서 우리가 공부하는 겁니다. 물론 이부 중심으로 공부가 되겠죠. 종합 사례 분석은요. 그래서 이 종합 사례 분석은 그냥 뭐 새로운 어떤 뭐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고 해도 실력이 느는 게 아니라 그냥 종합 사례 분석을 제외한 나머지 파트들을 공부를 열심히 해야 풀수 있는 문제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걔는 그냥 열외로 하고, 그럼 이제 사실상 과목은 재무분석, 현금흐름, 시장 환경 분석인데, 뭐부터 수업을 들어도 전혀 상관이 없더라. 왜냐하면 완전히 별개의 토픽이거든요. 저기 1부 같은 경우는 순서가 다 정해져 있죠. 1부는 기업회계 기준을 먼저 공부하고, 그 다음에 특수회계 공부하고, 연결재무제표 공부해야 되는 겁니다. 순서가 그래요. 정해져 있습니다. 안 그러면은 이해가 안돼 버리거든요. 근데 2부는 뭘 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완전히 별개 주제다. 그래서 이 재무분석 페이지가 거의 뭐 570페이지쯤 되는데 570, 80페이지 되는데 한 10, 한 2시간 정도? 제가 한번 볼까요? 저도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10장은 시험과 관련 없으니까 10장은 안할 거고요. 10장을 제외한 나머지 가지고 공부를 할 텐데 15시간 정도 아마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뭐 짧으면은 뭐 13시간, 뭐 15시간 정도 아마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뭐 페이지가 워낙 많죠. 그래서, 야, 600페이지 육박하는데 15시간 만에 끝내냐? 그렇게 해야죠, 그렇죠? 불필요한 것들이 많으니까요. 예, 그럼 잔소리 그만하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4페이지, 1번. 재무분석의 의의. 뭐 재무분석이니까 뭐 재무분석 뚝부터 공부하는 것인데 볼까요? 기업의 재무제표를 비롯한 회계 자료와 기타 관련된 자료들을 기초로 하여 기업의 과거, 현재, 경영성과 재무 상태를 판단하고 그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분석이다. 키워드를 얘기하면은요, 재무분석, 숫자를 분석하는 거다. 숫자를 분석하는 거다. 뭐 가장 대표적인 재무분석이 뭐 뒤에도 나오겠지만은 재무제표 분석이 대표적인 항목이 되겠죠. 그래서 숫자와 관련된 모든 것들을 다 분석하는 게 재무분석인데. 키워드를 얘기하면은 거기 재무제표 할때그 재무, 그리고 두 번째 줄에 자료를 기초로 할 때, 세 번째 줄에 분석, 재무 자료를 기초로 분석한 거다. 그게 재무분석이다. 됐죠? 숫자를 분석하는 거다.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다음 페이지는 이제 그림부터 보시죠. 1-1의 그림이 있는데, 재무제표 분석이 있고, 재무분석이 있고, 경영분석이 동그라미로 나와 있죠. 그러면 여기서는 요세 가지를 구분하는 게 포인트가 될 겁니다. 일단 1장이 가장 그 재무분석에서는 안 중요한 장입니다. 서론과 같은 장입니다. 그렇다고 또 시험에 안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유령껏 시험에 나오는 것들만 공부하시면 되는데 역시 그 4하고 5페이지 쪽에서는 4하고 5페이지 쪽에서는 재무제표 분석, 재무분석, 경영분석 그 동그라미 세개 뜻을 구분하시면 된다. 그럼 재무제표 분석은 아는 겁니다. 재무제표 알잖아요. 회계장부. 회계장부 분석하는 게 재무제표 분석이죠. 거기도 왼쪽에 재무제표 등의 회계 자료를 분석하는 거 됐고, 그다음에 재무분석은 더 포괄적인 거구나. 제가 아까 재무분석을 뭐라 했냐면은 숫자와 관련된 분석이다라고 했었습니다. 재무 자료를 기초로 한 분석이다라고 했는데, 그럼 걔는 재무제표 분석뿐만 아니라 기타 계량화된 자료, 예를 들어서 주가, 거래량 등등 시장 점유 전부 다 숫자랑 관련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까지도 재무분석이 되는 거구나. 그럼 걔보다 더 포괄적인 게 경영분석이다. 걔는 어디까지? 비계량적인 질적 자료, 뭐 경쟁 상태, 환경 등등등, 품질, 능력 이런 거는 수치화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계량할 수 없는 그 숫자와 무관한 것까지도 분석하는 게 경영 분석이다. 그럼 이렇게
뭐 별것도 아닌 것 같고 시험에 나오냐? 저는 시험에 안 나오는 거는 기본적으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요셋 중에서 재무제표 분석이 가장 포괄적이다. 틀린 거, 가장 좁은 것이죠. 경영 분석이 가장 좁은 범위를 분석한다. 틀린 거예요. 가장 넓은 범위를 분석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세 가지 뜻도 아셔야 되겠지만은 뭐가 가장 포괄적인 것이냐, 가장 좁은 범위를 분석하는 거냐, 그것도 아셔야 되겠다. 그러면 5페이지에서 두 번째 단락부터 또 한번 볼게요. 재무제표 분석은 재무상태표나 포괄손익계산서 등의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해서 재무상가랑, 그러니까 재무상태랑 경영성과를 분석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다시 말해서 원래 재무제표 분석에서는 재무제표만을 분석 대상하고 있다. 그럼 재무제표 분석은 재무제표를 분석하는 거다.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재무제표는 뭐 다섯 가지죠. 여기는 안 나왔지만은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뭐 현금흐름표, 자본변동표, 주석상 이런 걸 분석하는 게 재무제표 분석이고, 그다음에 재무분석은 재무제표 등의 회계자료 이외에도 기업과 관련된 기타 모든 계량화된 자료를 분석하는 것이다. 됐죠? 그 밑에 계량화된 자료는 주가, 거래량 등의 그런 자료들이 있는 것이고요. 경영분석은 이미 우리 다 박스 다 감을 다 잡은 거예요. 그러니까 쭉 읽으면서 뭐 확인하는 것이지 뭐 새로운 내용 추가할 건 없습니다. 경영분석은 전반적인 경영활동, 즉 생산, 판매, 재무 등 모든 경영활동의 효율성을 판단하기 위해서 수행되는 분석이다. 경영분석이 결국 경영활동을 분석하는 거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수치화할 수 없는 것들도 분석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경영분석의 분석 자료에는 재무제표 등의 회계 자료하고 기타 계량화된 자료뿐만 아니라 비계량화된 질적 자료도 포함된다는 얘기죠. 비계량화된 질적 자료는 경쟁 상태, 환경, 품질, 경영자 능력 이런 것도 포함된다 해서 쭉 읽어드렸지만은 박스에서 벗어나는 내용은 없고 그냥 다시 복습한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단락. 좁은 의미의 재무분석이 있고 뭐 넓은 의미의 재무분석이 있는데 그렇게 시험이 그 구체적으로 나오진 않아요. 그래도 혹시 몰라서 일관은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단락의 좁은 의미, 그 협의라고 하죠. 협의, 좁은 의미의 재무분석은 주로 기업의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한 유동성, 안정성, 수익성, 활동성, 성장성 분석을 말한다. 그러니까 좁은 의미의 재무분석이 뭐 재무제표 분석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넓은 의미의 재무분석은 좁은 의미의 재무분석, 다시 말하면 재무제표에 대한 분석 이외에도 기업의 재무활동 전반, 즉 자본 조달 결정, 투자 결정에 따른 위험과 수익성 분석도 포괄하고 있다. 그러니까 재무활동이라는 게 자금 조달과 관련된 걸 재무활동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재무활동, 자금 조달을 하려면 또 투자랑도 관련된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계장치를 투자한다고 한다. 그럼 자금을 100억 조달해서 투자하고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튼 뭐 별건 없는데, 굳이 말하면 좁은 의미의 재무분석은 재무제표 분석이고, 넓은 의미의 재무분석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재무분석이다. 왜냐하면 숫자와 관련된 모든 분석이 재무분석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배웠던 그 재무분석이 넓은 의미의 재무분석을 의미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요네 줄까지 뭐 시험에 나올 확률은 거의 없다라고 봐요. 6페이지의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재무분석은 의사결정을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뭐 읽었지만은 그냥 쭉쭉쭉 읽히는 거죠.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내리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뭐 당연한 얘기를 써놓은 것이고요. 다음 페이지, 7페이지 표가 나오는데, 이 표도요, 읽으면 너무나 당연한데, 이표 갖고도 시험을 냅니다. 물론 이제 잘 이해를 하시면 돼. 외울 건 없습니다. 제목 보시면, 분석 주체별 재무분석의 주요 목적과 분석 대상이다. 첫 번째, 경영자는 목적이 뭐냐? 경영 계획을 수립하고, 경영 의사결정을 위한 기초 자료를 획득하겠죠. 딱 읽으면 그냥 읽히잖아요. 분석 대상은 기업의 약점과 강점을 분석하려고, 즉 우리 기업의 장단점을 분석하려고. 그래, 당연한 얘기지. 이런 것들 때문에 재무 분석한다. 뭐 이런 얘기죠. 다음에 금융기관, 자금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은요. 우리가 은행인데 돈 빌려줬어. 쟤네들이 잘 갚을 것인지, 원리금 잘 갚을 것인지를 판단하려고 재무제표 분석 같은 걸 한다는 얘기죠. 분석 대상, 신용 분석이 뭐 알잖아요, 그렇죠? 신용을 분석하는 것이죠. 빌린 놈의 신용을 분석해서 저놈이 잘 갚을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당연한 거야. 그럼 지금 쭉 읽고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은 섞어서 내는 거야, 섞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자금 차입자의 원리금 상환 능력인데 뭐 경영자가 뭐 그렇다. 그러면 이제 틀린 거지. 그렇게 해서
문제를 유치하지만 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정리만 잘하시면 됩니다. 주주, 주식 투자자죠. 그렇죠? 투자 정보를 획득해서 투자 여부를 판단하려고. 내가 저 회사를 주식 살지 말지. 수익성이나 위험을 분석한다. 그렇죠? 주주나 주주가 그 회사의 수익, 재무제표를 통해서 그 수익성하고 위험을 이제 분석하는 것이죠. 신용평가기관, 뭐 한신정, 한신평 이런 기업들 있죠. 일반 투자자한테 투자 정보를 제공한다. 그러니까 이 회사 뭐 채권이 뭐 등급이 어떻다. 주로 뭐 뒤에 나오겠지만 채권 등급 같은 걸 주로 평가하는 애들이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회사의 투자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죠. 이 회사의 어떤 등급이 어느 정도다. 이렇게 해서 등급을 보여주는 것이죠. 채권 등급 평조. 제가 얘기한 얘기 바로 나오네. 주식이 아니라 채권을 이제 평가하는 게 메인 업무가 될 겁니다. 다섯 번째, 기업을 인수, 합병하려고 하는 그 관련자들. 인수 대상 기업, A사, B사 했을 때 B사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A가 B를 먹을 때 그 B사의 이제 가치 평가 정보를 획득한다. 그러니까 B사의 가치를 평가해서 인수 금액을 정하려고, 얼마 줘야 될 것인지 정하려고 이렇게 하는 애들이다. 기업 가치 분석이 분석 대상이 될 것이고요. 기업 가치를 분석해서 얼마의 어떤 인수 대가가 나올지. 그 다음에 감사. 감사인이 뭐예요? 회계사죠, 그렇죠? 저의 직업, 회계사. 주주하고 이해관계자한테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공시하는 것이죠. 회계 감사라는 게 모르시는 분도 있겠지만 뭐 어차피 일부를 공부했으면 다 아는 얘기죠. 회계사가 가서 회사 회계팀에 출동을 해가지고 막 출동하는 건 아니에요. 하여튼 뭐 1, 2월 정도에 출동을 해가지고요. 뭐 서로 이제 약속한 거죠. 우리가 언제 가겠다. 보통 이제 어느 정도 사이즈가 되는 중견 기업의 경우에는 한 5일 정도 가요. 그래서 한 5일 정도 가가지고 회계사가 한 4명 정도 출동해서 막 이제 들쑤시는 거죠. 막 그래서 숫자 검토하고 필요하면은 수정하고 오는 것이죠. 그럼 여러분들이 보는 재무제표는 수정된 재무제표인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정보용자한테 재무상태하고 경영성과를 제대로 공시하려고 감사하는 것이죠. 분석대상, 재무상태 경영성과 분석하는 것이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BSIS 재무제표를 잘 숫자 검토하는 것이고요. 세무당국은 이제 국세청 생각하시면 되겠죠. 과세 적정성, 탈세 여부 판단한다. 다 세금 관련 얘기고요. 담세 능력 분석, 그러니까 세금 부담 능력 분석, 수익성 분석. 그래서 얘네들이 이익이 얼마나 나는지, 세금을 잘 내고 있는지 이런 거를 보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섞어놓고 내봐야 뭐 유치한 문제지만은 뭐 그렇게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런 관점에서 학습하시면 되겠다. 넘어가시고 쭉 넘어가시면 되겠죠. 다음에 13페이지 1-2입니다. 재무 분석의 절차인데요. 이 부분은 재무 분석을 어떤 순서로 할 거냐라는 것인데, 뭐 책이 좀 더 좋았으려면은, 물론 이 책 잘 쓴 거예요. 제가 이제 보통 책 잘 썼다, 남의 책 잘 썼다는 얘기 보통 안 하는데, 이 책은 잘 쓰신 겁니다. 김철중 교수님, 잘 쓰신 겁니다. 다른 책들이 상대적으로 좀 엉망이다 보니까 잘 쓰셨는데, 아무튼 요 파트 같은 경우는 이제 번호를 붙였으면 좀 더 좋았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다음 중 재무 분석의 절차를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그런 식으로 문제가 나올 수가 있다. 나온 적도 있고요. 굳이 번호를 붙이면 1번이 뭡니까?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업 자료 입수. 거기다가 1번 수사. 그 재무 분석이 대표적인 게 재무제표 분석이니까 머릿속에 재무제표 분석을 염두에 두고 그래 기업 자료를 입수하겠지, 재무제표를 입수하겠지. 두 번째 분석 목적에 따라서 정보를 가공한다. 그게 2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분석 목적에서 정보를 가공한다. 그래서 그 가공된 정보는 이 네 가지 정보가 있는데 그 네 가지 정보의 뜻을 구분하시면 되겠다. 비율 정보는 뭐겠어요? 재무비율 정보겠지. 재무비율 정보. 왜냐면 재무제표는 재무비율이 나온 게 아니거든요. 예를 들어서 뭐 부채하고 자본이 나왔어. 재무제표에. 그거 가지고 우리가 가공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부채비율 개선한다. 그럼 그런 것도 다 가공한 정보죠. 뭐. 우리가 수기를 다 계산하는 거니까. 하여튼 비율 정보가 재무비율이. 두 번째, 실수라는 거는 뭐 허수 실수가 아니라 실제 숫자, 실제 수치가 되겠다. 실제 수치를 분석하는 것이다. 예측 정보는 뭔지 알겠죠.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정보겠죠. 가치 정보라는 것은 재무제표는 기업 가치 정보가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기업의 가치를 잘 판단하기 위한 정보다. 뭐 이런 얘기겠죠. 기업의 가치를 잘 판단하기 위한 정보가 어딘가는 있겠죠.
아무튼 이런 정보를 이제 가공한다. 이런 식으로 정보를 가공한다. 네 가지를 쭉 펼쳐놓고 구분을 하시면 됩니다. 역시 네 가지 뜻을 구분하시면 되고. 그럼 다시. 1번은 재무제표를 비롯한 기업자료에 입수한다. 두 번째가 정보를 가공한다. 그럼 세 번째는 박스에 재무 이론적 해석. 해석하는 거죠. 가공했으니까 해석해야지. 예를 들어서, 야, 부채비율이 나왔어. 재무제표의 부채비율을 계산했어. 그럼 그거 갖고 이 기업이 뭐 파산 가능성 높네, 낮네? 뭐 따진다는 얘기죠. 그럼 네 번째가 뭐요? 제일 위에 박스에 있는 오른쪽 위에 재무 상태, 경영 성과를 판정하고, 그러니까 판단하고 예측한다는 얘기네. 그래서 해석하고 예측한다. 야, 이 기업의 부채 비율이 1000% 나왔으니까 이제 앞으로 정말 굉장히 힘들어지겠네. 예측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1번, 2번, 3번, 4번 붙여놨는데 그 순서를 섞어놨을 때 맞출 수가 있어야 되겠다. 됐습니다. 그럼 방금 그네 가지의 뜻이 또 14페이지 나왔으니까 조금 더 꼼꼼하게 보겠습니다. 14페이지 첫줄 비율 정보는 말 그대로 재무제표 각 항목을 비교해서 측정한 재무비율을 의미한다. 제가 아까 말했던 거잖아요. 부채비율 같은 재무비율을 의미하는 거라고. 두 번째 줄에 비율 정보는 특성에 따라서 유동성 정보, 레버리지 정보, 안정성 정보, 수익성, 활동성, 생산성, 성장성, 시장가치 정보로 세분화된다. 방금 그냥 쭉 아무 생각 없이 읽어드렸는데 어차피 설명 안할 거예요. 그 각각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서 자세하게 공부할 겁니다. 뭐 유동성 비율에 뭐 유동 비율이니 뭐 당좌 비율이니 뭐 안정성 비율에 무슨 비율이니 무슨 비율이니 하면서 막다 배울 거예요. 뭐 부채비율 등등등. 그래서 챙길 만한 거 같고, 그러니까 여기는 각각의 이제 비율들을 그냥 쭉 써놓은 거예요. 카테고리를. 그다음 실수 정보. 두개 이상의 회계 정보를 비교한 비율 정보가 아니라 실제 수치. 그러니까 실수 정보가 아까 말했지만 실제 수치다. 실제 수치 나타난 정보다. 그럼 여러 가지 정보가 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서 비용 구조 정보, 손익 분기점 정보, 현금 흐름 정보 이런 거를 가지고 이제 분석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뭐 하나의 정보로는 뭐 현금으로 정보는 현금으로 표현하는 데 있겠죠. 손익분기점이라는 건 이제 들어보셨을 텐데 뭐 재무제표 그런 정보가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가 다또 손익분기점을 이제 일일이 다 계산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거기까지는 필요 없고요. 실수 정보가 이제 실제 수치다. 뭐그 정도 뜻만 아시면 되겠다. 예측 정보도 뜻만 아시면 되는데 이미 이름 자체 뜻이 다 있잖아요. 말 그대로 기업의 미래 상태를 예측하는 데 이용되는 정보다. 부실 기업 예측 정보가 당연히 예측 정보겠죠. 오케이. 그다음에 그 다음 단락에 가치 정보로는 기업과 증권의 가치 정보가 있는데 가치 정보로는 기업 가치 정보, 주식 가치 정보, 채권 가치 정보에서 가치라는 단어가 다 들어갔네. 그래서 지금 뭐 거기 14페이지 대략 한 10줄 이상을 쭉 읽어드렸지만은 그냥 뜻 정보를 뜻 정도만 아시면은 다 커버가 되는 것이죠. 15페이지 발전 과정. 아, 유용성. 딱 봐도 안중해 보이죠? 재무 분석의 어떤 뭐 전통 뭐 이런 거 안중요한 거예요. 유용성, 아우 좋은 얘기지. 한계점은 시험에 나올 수 있습니다. 한계점만 보시면 됩니다. 한계점만. 그 재무 분석의 한계점은 시험에 나올 수 있어요. 어딨냐? 18페이지. 18페이지 가시면은 한계점이 나왔습니다. 밑에서 몇 줄이야? 밑에서 다섯 번째? 맞죠? 18페이지. 첫째, 다음 중뭐 재무 분석의 한계점이 아닌 것은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기업의 이해관계자들은 기업을 평가할 때 기업의 미래 가치에 더 관심을 갖는데 재무 분석의 분석 대상은 주로 기업의 과거 자료다. 따라서 기업의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에 관한 재무 분석의 결과는 미래를 예측하기 위한 기초 자료가 될 뿐이지 절대적인 평가 기준이 될 수가 없다. 예를 들어서 내가 저 회사 주식을 사고 싶어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래. 주식 사면 됩니까? 뭐 오를 수도 있겠지. 근데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무슨 얘기입니까? 이 주가라는 거는 이 기업의 가치가 오를 것 같으면 주가가 지금 높게 형성된 거고 이 기업의 가치가 떨어질 것 같으면 주가가 낮게 형성된 겁니다. 근데 이 회사가 좋은 회사라고 내가 주식을 샀어. 항상 좋은 거요? 아니 뭐또 세계적인 경기 불황이 와서 다 같이 꼬꾸라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모르는 거예요, 주가라는 거는. 어쨌든 재무제표는 미래 정보가 단한 줄도 없어요. 다 과거 사건 요약한 거에 불과한 거지. 다만 우리가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만약 주식 투자할 때 재무제표를 봐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비록 과거 정보가 재무제표에 꽂혀 있지만은 이를 통해서 우리가 예측을 하는 거지, 미래를. 야, 이 회사가 예를 들어서 뭐 추세가 좋네. 점점 영업이익률이 좋아지고 있네. 그럼 앞으로 더 좋아질 것 같으니까 주식 사야지. 이렇게 예측을 하는 것이죠.
지금 어쨌든 한계점을 보고 있습니다. 재무분석. 그 재무분석의 머릿속으로는 이제 재무제표 분석을 떠올리시면 된다고 했는데, 이 재무제표는 한계가 있죠. 과거 정보만 있다. 미래 정보가 단 한 줄도 없다. 그게 한계점이다. 됐죠? 두 번째. 각 기업마다 회계 처리 방법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경영성과 재무 상태 분석 결과가 달라질 수가 있다. 따라서 단순히 회계 처리 결과에 따른 수치만으로는 기업의 간에 정확한 비교하고 우열을 판단하기가 곤란한 경우도 있다. 무슨 얘기요? 역시 예를 들면 좀 이해가 되겠죠. 우리 회계를 다 공부하셨죠. 회계 공부할 때 재고자산 평가 방법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뭐 선입선출법, 평균법, 후입선출법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를 선택하는 것이고 우리가 거기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다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건 너무나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서 재무제표가 다 달라지는 것이지 않냐. 그럼 이것도 재무제표 한계점 아니겠냐 이거죠. 똑같은 상황이 와도 회계처리에 따라서 이익이 달라지고 자산이 달라지고 하기 때문에. 한계라면 한계지 않겠냐. 됐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줄에 셋째. 재무분석의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 예를 들어서 아, 이거 뭐 다 읽어야 되나? 너무 기니까. 그러니까 이런 얘기예요. 거기 뭐 우리가 재무제표 분석을 역시 떠올려 보세요. 재무제표 분석은 우리가 아직 안 배웠지만은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전기랑 단기 비교하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단기하고 산업 평균하고 비교하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야, 그럼 전기랑 단기를 비교하는데 야, 2개년도 비교하는 거야? 3개년도 비교하는 거야? 5개년도 비교하는 거야? 정해진 정답은 없습니다. 당연히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정확한 분석이 되겠지. 또 마찬가지로 야, 단기랑 산업평균 비교한다고 했는데 그 산업평균이 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조업이니까 제조업평균을 말하는 거냐? 아니면 제조업 쪽에 만약에 뭐 신발 제조업이면 신발 제조업의 평균을 보는 거냐? 정해진 건 없다는 거예요. 네가 알아서 해라. 어차피 데이터가 자세하고 자세할수록 정확한 분석이 되는 것이고 데이터가 대충이야. 뭐 제조업끼리 비교해. 그럼 두루뭉실한 분석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정답은 정해져 있지 않다. 그래서 평가 기준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라는 게 그 얘기죠. 두 번째 줄 밑에 그런데 이 줄 중에서 어느 것을 선택하냐가 문제고요. 선택턴 표준 비율이 가장 적합한 것도 그것도 문제가 된다. 그러니까 정해진 어떤 분석은 없다. 산업평균하고 비교하라고 했는데 그게 뭔지 정해진 거 없다. 뭐 그런 얘기가 네 줄 걸쳐 써 있는 겁니다. 넷째, 그 다음 보면 이해는 되죠? 넷째, 재무분석의 기초자료인 재무제표는 기업가치 변화를 그때그때 적절하게 나타나고 있단다. 야, 아까 기업가치 그 얘기 나왔던 거잖아. 응? 기업가치 없다면 재무제표예요. 이번엔 뭐야? 기업가치 변화를 나타내지 못한다. 기업가치도 당연히 재무제표에 안 나타날 뿐만 아니라 당연히 기업가치 변동사항도 재무제표에 안 나타나겠죠.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기업가치 변동사항도 모르지 않냐. 다 이해가 되는 것이죠. 넘어가시고. 20페이지. 계속 쓸데없는 게 나오고 있죠. 3절 본서의 구성과 특징. 우리가 알 게 뭐야. 이 책이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게 뭐야. 앞으로 공부하면 되는 거지. 됐죠? 그래서 거기 뭐 궁금하시면은 3-1의 본서의 구성 한번 보세요. 이런 것들 뭐 배울 건데 뭐 봐도 잘 모르잖아요. 아 뭔가 뭐 비율 분석 배우나 레버리지 뭐 현금흐름표 손익분기점 뭐 이런 것들 뭐 다 배운다. 뭐 순서대로 배운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기업 부실 예측은 이제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거 빼고 다 강의할 겁니다. 걔 빼고는 다 나온다는 얘기예요. 쭉 넘어가시고 25페이지 연습 문제가 있습니다. 연습 문제는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은 1부 쪽에서는 다 풀어드렸어요. 정말로 하나도 빠짐없이 다 풀어드렸습니다. 2부 쪽에서는요, 불필요한 게 많기 때문에 발췌해서 풀어드릴 겁니다. 발췌해서. 왜냐하면 지금도 본문도 불필요한 게 많고 시험과 무관한 게 많기 때문에 딱딱딱 가지를 치고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1부보다 2부가 더 가지를 많이 치게 될 겁니다. 그 연습 문제도 마찬가지다. 쭉 넘어가시고 객관식을 풀어드릴 텐데 27페이지 객관식. 12문제가 있는데 그래도 웬만하면 안 제끼는 방향으로 할 겁니다. 27페이지 1번 재무분석 범위에 속하는 것을 골라라. 답은 3번입니다. 우리 재무제표 분석이 있고 재무분석이 있고 경영분석이 있잖아요. 그 재무분석이 뭡니까? 숫자와 관련된 분석. 그러니까 재무수치와 관련된 분석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적인 측면 이런 것까지 분석하는 것은 경영분석이 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이 됩니다.
라에 있는 것은요, 어떤 질적인 분석 아니겠습니까? 라에 있는 것은 경영 분석과 관련된 거고요. 가나다 이세 가지는 전부 다 숫자와 관련된 분석, 재무 분석 카테고리 안에 들어갑니다. 답은 3번, 2번 문제 갑니다. 재무 분석 한계점이 아닌 것은 답은 4번입니다. 자료를 입수하는데 비교적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든다. 재무제표는 쉽게 우리가 얻을 수 있어요. 다트라는 사이트. 참고로 이제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 뭐 한글로 다트를 쳐도요. 다 나와요. 다트라고 해서 금감원 전자공시 시스템이 나올 텐데 거기 가면은 재무제표를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회계 감사를 받는 법정 감사 대상의 재무제표를 공짜로 받을 수가 있어요.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PDF로. 아니면 그 회사 사이트 들어가면은 어떤 회사 이제 감사 안 받아. 그럼 그 회사 사이트에 들어가면 간단하게 또 요약된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떤 생각보다 쉽게 재무제표 볼수 있기 때문에 답이 4번이 되겠고요. 우리 한계점도 나올 수 있다고 했는데 그걸 문제화시킨 거죠. 1번은 회계자료를 이용하기 때문에 회계처리 방법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그렇죠? 어떤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어떤 회계처리 방법을 선택하냐에 따라서 다르게 회사가 이익이 나오는 거예요. 다르게 분석이 되는 것이죠. 두 번째. 재무제표가 기업의 가치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한다. 재무제표는 기업 가치 평가하고는 관련이 없으니까요. 맞고. 평가를 위한 기준이 주관적이다라고 했었죠. 산업 평균 비율하고 분석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그 산업 평균이 어디까지를 의미하는데 정해진 거 없다. 3번은 필요 없고요. 뭐 3번은 뭐 전통 얘기니까 재무분석이에요. 뭐 어떤 뭐 전통이니까 시험과 무관하고 4번 문제. 4번 문제. 재무분석 용어 중에서 가장 범위가 좁은 거. 제가 이렇게 낼수 있다고 했잖아요. 가장 범위가 넓은 게 경영분석, 가장 좁은 게 재무제표 분석이라고. 그럼 답이 나왔네. 재무제표 분석 답이 2번입니다. 5번. 재무분석 주요 목적 짝진 거 잘못된 거.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 제가 이거 유치하지만 나올 수 있다고 한게 7페이지인가 그랬던 것 같은데. 맞으면은 저도 참 기억력이, 맞네. 7페이지. 7페이지 표 1-1에 그거 말하는 거죠. 1-1. 그리고 나올 수 있다고 했던 거. 답은 4번인데요. 왜 틀렸어요? 회계감사에는 야, 기업가치 정보를 제공한다. 야, 맞는 거 아니야? 할수 있지만은 회계감사에는 정보 이용자한테 재무 상태와 경영 성과를 공시하는 게 목적이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애매하게 되면 틀릴 수도 있는 거 여러분들이 해서 답은 4번이 되는 겁니다. 그 기업 가치 정보 제공한 애들은 이제 인수합병 관련자, 인수합병 관련자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그 표를 보시면은 7페이지. 5번에 1번 경영자, 경영 계획 수립 맞고요. 두 번째 금융기관은 원리금 지급 능력 판단, 주주는 투자할지 말지 됐죠? 됐습니다. 다음 페이지 6번 문제 갑니다. 신용평가 기관, 뭐, 한신정, 한신평, 이런 애들. 가장 중요한 업무로 볼수 있는 것은 답이 1번입니다. 답 1번입니다. 생각해보니까 옛날에 그 한신정, 한신평인가, 한기평인가 하여튼 어디 면접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옛날에. 옛날 옛적, 정말 옛날 옛적이에요. 회계법인 거의 초창기 때, 3년 차인가? 어차피 회계사들은 다 금방금방 이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뭐 이직을 준비했죠. 왜냐면 워낙에 주변 사람들이 다 빨리빨리 퇴사하기 때문에 뭐 저도 뭐 퇴사하려고 하는 거. 왜냐면 구조 자체가 퇴사할 수밖에 없어요. 너무 힘들기 때문에 10년을 버티면 대단한 사람. 왜냐면 평균 분석 연수가 3.6개월이거든요. 3년 6개월. 3.6개월이 아니라 3년 6개월. 그러니까 아주 거지 같은 회사 한 거죠. 회계법인이. 큰 데들이 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큰 데들이 뭐 3일 안진 3정 안 3정 뭐 한영 이런데 좀 이제 3일 회계법인을 나왔는데 그런 데들은 다 이제 짧아요. 근속 연수가. 그래서 그때 한기평인가 최종 면접까지 갔어요. 뭐야 그때 뭐두 명을 뽑는데 1,000명 1,000명인가 하여튼 뭐 거의 뭐 수백 대 1이 나온 거예요. 그 당시만 해도 하여튼 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근데 저 신기하게 최종 면접까지 갔어. 거기서 꼭똑 떨어졌지. 왜냐면 아니 뭐 연차가 짧으니까 뭐 3년차밖에 안 되는데 뭐 써주겠습니까? 그래서 거의 뭐 4, 500대 1 됐던 것 같은데 야 지금 생각하면은 지금 그렇게 인기가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제 엄청나게 이제 회계법인은 그 탈출하려고 하고 이제 한신평, 한기평, 뭐 한신정 이런 데들은 인기가 많았었거든요. 하여튼 그 당시는 그랬습니다. 생각이 나네. 떨어지길 잘했습니다.
떨어졌으면은 그냥. 하여튼 뭐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6번에 1번입니다. 채권 등급 평적. 채권 등급, 그쵸? 신용평가 기관은 채권 평가하는 게 메인이다라고 했었습니다. 7번. 기업 인수 관련 재무 분석은 거리가 먼 것은 답은 5번 쪽이죠. 역시 이것도 아까 그 7페이지 표 관련된 얘기다라고 했는데 5번의 탈세 여부 이거는 이제 세무당국이죠. 국세청 세무당국 쪽이고 나머지는 다 기업 가치랑 관련된 것들 인수 관련자 합병과 관련된 그런 얘기였습니다. 8번 재무 분석 절차도 제가 나올 수가 있다고 했었죠. 네 개 섞어놓고 순서대로 구분해봐라. 아까 제가 말했던 것입니다. 답은 3번입니다. 첫 번째 가. 재무 자료 입수를 하고요. 두 번째, 라. 정보를 가공한다고 했죠. 부채 비율 같은 거 계산하고. 세 번째, 해석을 한다. 부채 비율 가지고, 야, 높으니까 파산 가서 높네. 네 번째, 경영 상태를 파악한다. 나. 그래서, 야, 이 회사 부채 비율 높으니까 파산 가서 높고, 그럼 정말로 이 회사가 이제 앞으로 어려질 거다. 예측을 한다. 이런 얘기죠. 답은 3번입니다. 그러니까 1장 갖고는 별로 낼 만한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연습 문제를 풀면서 감을 잡으시면 됩니다. 9번 재무 분석 한계점이 아닌 것은 뭐 아까도 나온 것인데 답은 3번입니다. 분석자의 객관성 결여 이런 얘기는 없었죠. 아니 분석자는 뭐 객관성이 결여된 사람도 있고 객관적인 사람도 있겠지. 그거 갖고 우리가 같이 한계점으로 볼 수는 없었고요. 그런 내용 자체가 없었습니다. 나머지는 다 우리가 아까 살펴봤던 거니까 패스하겠습니다. 10번 주주 입장에서 재무 분석의 초점은요. 아이 거지 같은 문제. 실제 이렇게까지 유치하게 안 나와요. 좀 더 세련되게 나올 건데요. 하여튼 근데 이런 내용 위주로 나오기 때문에 연습 문제를 우리가 풀긴 풀어야 됩니다. 10번 주주 입장에서 재무 분석의 초점은 위험과 수익성에 초점을 맞춰준다. 이것도 역시 7페이지 표에 위험과 수익성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 회사 재무제표를 보면서 야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수익성이 좋네 나쁘네 이런 것들 판단한다는 얘기죠. 우리가 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 하잖아요. 위험이 높으면 수익성도 좋다 이런 얘기 하는 거죠. 그걸 떠올리시면 아 위험과 수익성은 쌍으로 같이 움직이는구나. 마지막 11번 왜냐하면 12번도 필요가 없는 문제니까요. 뭐 나중에 공부를 다 하고 나야 뭐 12번 같은 것이 이제 구조화가 되는 것이지 지금은 뭐 더 이상 보는 게 의미가 없어요. 시장가치 분석에는 뭐 경제적 부가가치라고 해서 2부 A라고 있거든요. 경제적 부가가치 2부 A 모르잖아 안 배웠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한 바퀴 다 돌려봐야 머릿속에 세팅이 되면서 답이 4번이다라고 찰 수 있는 것이고 하여튼 12번은 지금 의미 없는 문제고 11번 재무 분석의 주된 자료는 과거 자료겠죠. 미래 자본으로가 아니라 재무제표의 과거 정보를 통해서 우리가 미래를 뭐 예측하고 이런 거니까 하여튼 답은 과거 자료가 주된 소스가 된다. 부록 필요 없죠. 부록은 필요가 없습니다. 2장 갑니다. 재무제표의 이해. 딱 제목만 봐도 마음이 편해지죠.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기업회계 기준에서 빡시게 공부했는데요. 그럼 이제 했던 거 빼고 나머지를 우리 공부하겠죠. 물론 여기 교재는 했던 내용들도 막 나옵니다. 근데 그런 거는 간단하게 우리 할 거고요. 왜냐하면 기업회계 기준 다 마스터했다는 전제하에 이걸 볼 거니까. 2장이 뭐 내용이 많지도 않습니다. 아무튼 그 2장에서 우리가 시험에 나올 만한 것만 딱딱 할 거고요. 36페이지에 앞에 세 줄인데 이 세 줄은 이제 역시 기본이죠. 우리가 여기에 처음으로 필기를 하네. 다 옛날에 배운 거죠. 자산이 있고 부채가 있고 자본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쓸까요? 여기 뭐 유동자산이 있고 비유동자산이 있고요. 여기도 유동부채 비유동부채가 있겠죠. 뜻은 옛날에 다 한 거니까 말로 해보겠습니다. 일단 자산 정의는 미래 권리가 유입되는 거. 부채는 미래 의무를 이행하는 거. 물론 여기 그런 얘기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냥 한 거니까 옛날에 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미래의 권리가 유입되는 거, 미래 의무를 이행, 미래 의무가 이행되는 거. 자본의 정의는 자산 빼기 부채죠. 오케이. 유동자산 뭡니까? 우리 지금 결산일 재무제표 보는 거죠. 결산일로부터 1년 안에 돈 들어오는 거. 유동자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돈이 들어오는 거. 비유동자산. 유동부채는 결산일로부터 1년 안에 돈이 나가는 거. 결산일로부터 1년 이후에 돈이 나가는 거. 비유동부채. 됐죠? 이렇게. 그리고 여기에서는 누가 더 위험하냐라고 봤을 때 밑으로 갈수록 위험하다.
대신에 이제 수익성은 높아진다라는 것이죠. 뭔 얘기입니까? 얘보다 얘가 더 위험하다. 수익성은 더 크다.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 현금이 있고 유동자산에 유동자산에 뭐 건물이 있다라고 칩시다. 설비투자, 토지, 건물, 기계, 장치 같은 설비투자가 있다라고 칩시다. 누가 더 위험해요? 당연히 현금은 내 앞에 있는 거고 토지, 건물 같은 거는 상대적으로 더 위험하겠죠. 그렇죠? 하지만 현금 갖고 있으면 수익성이 안 나는 거잖아요. 아, 뭐 이자도 안 붙고. 물론 이제 보통 예금하면 이자는 좀 붙겠지만 그래봤자 뭐 0.1% 뭐 이런 거잖아. 근데 토지, 건물, 기계 같은 것들 공장 굴려가지고 토지, 건물, 기계 같은 거 가지고 수익성을 또 많이 낼 수가 있으니까 아, 뭐 그런 걸 떠올리시면은 이해가 되겠네요. 왜냐면 좀 이따가 나올 거거든. 누가 더 위험하냐? 비유동이 더 위험하다. 누가 더 수익성 크냐? 얘가 더 수익성이 크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 이런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는 누가 더 위험하냐까지 봤을 때 위로 갈수록 더 위험하다. 위로 갈수록 더 위험하다. 그러니까 위험도를 측정하면 여기가 더 위험하다. 여기가 더 위험하다. 이렇게 위험하다. 아무래도 자본보다는 부채가 더 위험하겠죠. 자본은 이 부채하고 자본은 자금 조달과 관련됐다. 뭐 이렇게도 얘기하잖아요. 자금 조달과 관련됐다. 자금 조달과 관련된 계정이다. 이렇게 하고 이것은 자금 조달 가지고 운영했다. 운영과 관련됐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뭐 옛날에 다 회계 처음 배울 때 이런 얘기 한 거거든요. 자금을 조달했어. 은행한테 돈 빌렸어. 100억. 주주한테 돈 빌렸어. 자본금. 부채. 자금 조달과 관련된 것이고요. 이거 갖고 현금이 있는데 이 현금 갖고 어떤 자산을 취득한 거야. 그래서 이 자산을 갖다가 투자의 내역이다. 이렇게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운용 내역이다. 왜냐하면 자금 조달한 거 갖고 어떤 자산을 취득했다라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인한테 돈 빌린 자본보다는 남들한테 빌린 부채가 당연히 더 위험할 겁니다. 걔들한테 안 갚으면, 제때 안 갚으면은 파산, 부도의 가능성, 그러니까 파산 가능성도 있는 거예요. 왜냐면 채권자들이 막 소송도 걸 수 있으니까. 유동이 왜 비유동보다 더 위험합니까? 지금 화살표가 더 큰 게, 화살표 이렇게 한 게 위험하다 이런 얘기거든요. 유동이 더 위험하지. 1년 안에 갚아야 될 부채이기 때문에 제때 안 갚으면은 부도의 위험성이 있다 이거죠. 지금 이제 아마 제가 강의를 한 아마 10분 정도 더 할 텐데 10분 동안 나올 얘기를 요약하면은 이렇게 돼요. 36페이지 앞에 세 줄.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를 보여주는 재무제표다. 이미 알고 있죠. 패스. 그 다음에 구성 항목은 자본 조달 상황을 나타내는 대변과 대변 항목이 뭐예요? 부채 자본 얘기하는 거죠. 그 자본 조달, 여기서 말하는 자본 조달이라는 것이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것이지 우리가 말하는 자본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런 말을 쓰잖아요. 부채는 타인 자본이야. 자본은 자기 자본이야. 부채 플러스 자본을 총 자본이야. 이런 말을 쓰죠. 그때 자본은 뭡니까? 자금 조달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자본 조달이 우리가 말하는 자본이 아니라 자금 조달 얘기죠. 아무튼 자금 조달을 보여주는 대변 항목. 얘네들 말했잖아요. 그 다음 자본의 운용사 말했네. 이거. 차별 항목. 오케이. 됐고요. 그 다음 밑에서 두 번째 줄에 재무상태표는 일정 시점에 재무상태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작성 현재 자산, 부채, 자본을 적절하게 표준 재무제표. 다 알고 있죠? 부연 설명 안 하겠습니다. 37페이지. 이렇게 샘플로 생겼고 이것도 안 하겠습니다. 그런 거 할 짬밥이 아니거든요. 이런 건 다 기업회계 기준에서 다 배우고 왔던 것이죠. 그리고 박스 밑에, 그러니까 37페이지 박스 밑에 세 번째 줄에 유동자산은 재무상태표 작성일로부터, 그러니까 결산일로부터 1년 이내에 현금받을 수 있는 자산을 말한다. 다 아까 말로 한 거고 이미 다 배우고 온 거죠. 그리고 유동은 당좌 재고로 분리된다. 다 알고 있잖아요. 밑에서 두 번째 줄에 그럼 이 재무상태, 그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가 왜 나온 거예요? 재무제표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재무분석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복습하는 의미로 나온 겁니다. 저자께서 몰랐겠어요? 다 알지. 이거 다 회계에서 다 배워온 거다. 친절하신 거죠. 저자께서. 교수님께서 친절하신 거죠. 아무튼 밑에서 두 번째 줄에 비유동 자산은 현금화하는데 1년 이상 소요되는 자산인데 기업회계 규정에 따르면 비유동 자산은 종전에는 고정 자산이다라고 본다. 그래서
시험에 만약에 고정자산 나오면 그게 비유동자산을 얘기하는 거다. 옛날 옛적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제가 옛날에 회계사 공부 시작할 때는 고정자산 그렇게 공부했었어요. 그래서 용어가 중간에 바뀐 거예요. 됐고 38페이지. 38페이지 가시면은 두 번째 단락에 한 편. 재무상 대표는 부채, 유동부채, 비유동이 있다. 부채도 역시 1년 기준으로 구분한다. 다 알고 있죠? 상환기간 1년 이내 유동과 1년 이상인 비유동으로 나눠진다. 역시 제가 다 설명한 거고 이건 너무나 기본적인 얘기들이죠. 그리고 그 다음 단락에 자본은 자본금, 자본이익금, 이익여금, 자본조정 기본으로 구분된다. 각각의 뜻은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그래 다 배운 거네. 기업회계 기준에서 다 배우고 온 것들입니다. 다음 39페이지 갑시다. 예, 39페이지 여기까지 하고 실질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 39페이지 앞에 세 줄 기업은 필요한 자금을 남한테 빌려서 조달하기도 하고 부채 얘기죠. 주식을 발행해서 조달하기도 한다. 자본 얘기죠. 남한테 빌려서 조달한 자본이 부채 또는 타인 자본이다. 주식 발행을 통해서 조달한 것이 자본 또는 자기 자본이다. 아까 제가 다 말한 거잖아요. 자기한테 조달했다. 그러니까 주주한테 조달했다는 얘기죠. 주인한테 자기 자본. 타인, 남한테 빌렸다? 타인 자본. 그러니까 총 자본 하면 부채 플러스 자본을 의미하는 거죠. 됐고 다음 페이지 40페이지입니다. 40페이지 표 2-2에 표 2-2에 위에 세 줄. 가장 중요한 것은 오른편에 표시된 부채 자본 금액은 모두 과거의 조달 시점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다. 과거 기준으로 측정한 것이 장부 가치다. 그러니까 장부 가치랑 시장 가치가 있을 때 재무 제표는 어차피 다 장부가잖아요. 시장 가치를 반영하는 게 아니죠. 기본 베이스가. 됐고요. 41페이지. 첫 줄 중간에 다시 말해서 재무 상태표에 표시된 모든 금액이 재무상태표 작성 시점, 그러니까 지금 시점이 아니라 조달 시점, 과거 시점인 것이다. 왜냐하면 재무제표는 기본적으로 자산, 부채, 자본, 수익비용 할 거 없이 다 장부가 베이스잖아요. 물론 중간중간에 시가 베이스도 있긴 하죠. 뭐 유가증권, 공정가치평가한다, 뭐 유형자산 재평가다라고 시가정보, 공정가치정보가 있긴 하지만 대부분은 원가 베이스예요. 역사적 원가 베이스입니다. 지금 그런 얘기죠. 그럼 재무상태표는 작성된 기준으로 뭐 기준에 갑시다. 그럼 틀린 거예요. 지금 현재 기준이 아니라 조달 시점, 과거 시점. 키워드가 과거죠, 과거. 세 번째 단락에 자본 또는 자기 자본은 여기서 말하는 자본, 자기 자본 말하는 것인데 주식 발행으로 조달된 자본금하고 경영 활동의 결과로 축적된 잉여금으로 구분된다. 그 자본은 원래 다섯 가지 항목이긴 하지만 태초에는 딱 두 가지였던 거예요.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하고 회사가 벌어들인 이익여금 딱 두 가지였다.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본은 원금 상환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자본이다. 그렇죠? 자금 조달과 관련된 부채 자본 중에서 이 자본은 주주한테 갚아야 될 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주주한테 자금을 조달하면 자본금이 생길 텐데 걔들한테 갚아야 될 의무는 없는 거지. 회사가 해산하기 전까지는. 하지만 부채, 남한테 빌렸을 때는 주주한테 그 남한테 빌렸을 때는 채권자한테 갚아야 될 의무가 있는 것이죠. 원금 상환 의무가 없다는 것이 주주한테 돈을 갚을 의무는 없다라는 것이죠. 됐고요. 42페이지. 이제 42페이지 거기 한 6줄 있는데 이제 그거 딱 보고 이번 시간을 마치도록 할 겁니다. 표 2-3. 제가 뭐 그 위험하다 안 위험하다 그거 이미 다 정리해드린 거죠. 그거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 그림도 지금 그런 의미입니다. 밑으로 갈수록 위험이 줄고 위로 갈수록 위험이 커진다. 부채 자본 얘기입니다. 그림 밑에 기업 입장에서 볼 때 자본을 사용하는 것이 부채를 사용하는 것보다 위험이 작다. 그래 아까 다 얘기했죠. 왜냐하면 부채는 원리금 상환 의무가 있는 자본 조달 수단인데 반해서 자본은 원금과 과실에 대해서 확정적인 의무가 없는 자본 조달 수단이다. 제가 말했잖아요. 은행한테 돈을 빌렸는데 응? 걔들한테 돈을 안 갚았어. 그럼 은행이 우리한테 소송 걸 수 있잖아요. 그럼 파산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주주한테 돈을 빌렸을 때는 걔들한테 갚아야 될 의무는 없다. 주주가 주인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부채가 자본보다는 더 위험하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기업 입장에서는 유동부채 위험이 가장 크다. 왜냐하면 다 설명한 거예요. 유동부채는 지급, 이자 지급은 물론 1년 안에 원리금을 원금을 갚아야 되기 때문에 다 말한 거잖아요. 1년 안에 역시 갚지 못하면은
엄수표 같은 거 제대로 갚지 못하면 부도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 유동보다 유동이 더 위험하다는 얘기죠, 부채는. 결국 기업 입장에서 보면은 자본조달 수단이 위험이 큰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나이라면은 유동부채 1등, 유동부채 2등, 그다음에 자본이 3등이다 이거죠. 그럼 다음 시간에는 이제 자산 쪽 얘기니까 제목 보니까 뭐 이런 얘기를 하겠지. 제가 이미 핵심 다 써드린 거야. 얘가 더 위험하다? 하지만 더 수익성은 좋다. 여기는 위험하진 않지만 수익성은 별로 없다. 현금 떠올리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